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엑시 인피니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오늘자로 저녁부터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 중이죠. 12%가량 올라주고 있는데, 역시나 NFT 플러스 게임 테마, 여러분들 이 테마는요 언젠가는 한 번씩은 뜹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그런 것에 힘입어 조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, 지금 엑시 인피니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요.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대응법이랑 어디서 사야 될지 전략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여러분, 가족에게 정말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. 여러분들,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 악플 다셔도 좋아요. 저는 그만큼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크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점,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. 우리 여러분들,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지금 17,000원 정도에 있죠. 15,000원 정도가 저항대였는데 역시나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. 지금부터 이 추세선 라인 한 12,000원 요 정도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21,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부터 횡보하다가 가든 지금부터 고각으로 쩍쩍쩍쩍 올리든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NFT 테마가 지금 뭐 샌드박스,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승이 안 보이거든요. 그런 친구들까지 같이 올라오는 테마가 시작된다? 저는 엑시 인피니티 3만 원도 간다고 봅니다. 지금의 두배 정도. 진짜 엑시 인피니티가 작년 불장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. 한번더 왕의 귀환을 누릴 수 있지 않나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엑시 인피니티가 3만 원, 4만 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몰빵하면 될까요? 몰빵은 여러분, 코인 시장에서 그냥 자살행위입니다. 몰빵하는 순간 대가리에 도파민이 가득 차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그냥 안 돼요. 여러분, 몰빵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을걸요? 그렇기 때문에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수익 크게 못 냅니다. 5% 올라가면 여러분 팔아요.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, 제가 지금부터 24년, 25년에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테마랑 코인 안 사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. 진짜 상관없어요.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가족,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 보시고, 24, 25년에는 이런 테마가 유행이구나. 내가 이런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봐야겠구나. 그 정도 생각만 하시고,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도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. 그런 코인도 추천을 드릴 건데,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정보를 더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. 여러분 분명히 정보 얻어가실 겁니다.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